추석 명절을 앞두고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망원시장과 아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도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원인 꽃길 정원의 준공을 축하하는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공덕동에서 가족과 함께 별을 관측하는 주민과 함께 별이 빛나는 밤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명절을 앞두면 전통시장은 붐비고 활기가 넘칩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자들이 망원시장과 아현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인 망원시장과 아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이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진행됐으며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망원시장에 먼저 도착해 5개 점포를 돌며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아현시장으로 이동해 마찬가지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후 구입 물품을 기부처인 마포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상품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과 효도밥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지역 전통시장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원 꽃길 정원의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도화동에 준공된 꽃길 정원에서 철마다 다른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도화동 골목상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도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원인 꽃길 정원의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철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꽃길 정원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준공식에서 꽃길 조성 경과를 보고하고 기념사 및 축사 후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 촬영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꽃길 정원을 시찰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꽃길 정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계절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10일 공덕동에서 주민과 함께 별이 빛나는 밤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2024년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중 세부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별을 관측하고 체험하는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아이들이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별자리를 배우고 관측하는 주민과 함께 별이 빛나는 밤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별자리 강의를 듣고 태양계 조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 뒤 만리 배수지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이 깜깜한 밤하늘 아래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었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13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뜰간식, 세차요금, 지역관광명소 연계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즐거운 귀경길과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